번째 어떤 동작인가요? 네. 우리가 평소에 지방을 쌓이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되는데요. 엉덩이 근육을 정말 집중적으로 근육이 폭발적으로 수축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그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? 네. 3분이면 된다는 말씀이죠? 네. 예,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우선은 매트 같은 데서 너무 딱딱한 데서는 하지 마시고요. 이 상태에서 팔을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 팔꿈치를 이렇게 모으지 마시고요. 팔꿈치를 옆으로 이렇게 쭉 빼요. 뺀 상태에서 어깨를 내리면서 가슴을 앞으로 빼주는 거예요. 그러면 등 쪽에서 벌써 꽉 조여지는 느낌이 듭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다리를 천천히 구부립니다. 천천히 구부립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옆으로 허벅지 들어서 엉덩이 쫙 들어준 거. 와. 엉덩이 쫙 들어준 거. 와. 자, 이때 발끝을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뒤로 밀어주는 거죠.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. 자, 이때 지탱해주는 오른쪽 다리도 중요합니다. 오른쪽 다리는 아래쪽으로 꽉 눌러주는 거예요, 바닥을. 다음 아주 천천히. 손도 막 떨리는데. 천천히, 네. 그리고 제자리로.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옵니다. 와. 네,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. 네. 자, 이 상태에서 어깨를 내리고 가슴을 내민 상태에서. 천천히 다리를 와. 들어서 위로. 와. 자, 다시 천천히. 저는 좀 더 과도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션을 크게 만드는 겁니다. 저희는 뭐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. 올라가지도 않아요. 이렇게 뒤로 확 밀면서. 이게 한 번입니까? 네, 이게 한 번입니다. 아. 나는 몸신이 출연해서 힘들어하는 거 처음 봤어요. 여기서 잠깐 난이도 하 슬로우 트레이닝법도 알려드릴게요. 먼저 팔을 뻗어 몸을 지탱합니다. 이때 가슴은 쭉 펴고 무릎은 살짝 구부린 자세를 유지. 숨을 내쉬며 아주 천천히 한쪽 무릎을 배 쪽으로 당겨 올립니다. 다시 숨을 내쉬며 천천히 다리를 바깥쪽으로 뻗어 올려주세요. 엉덩이 근육 자극을 느끼면서 다리를 뻗어 올려주세요. 최대한 천천히 다리를 내립니다. 양쪽 각 3회씩 3분간 운동합니다.